안녕하세요. 편안하게 자리 어디?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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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의자 사용도 네, 쓰셔도 될 것 같은데. 쓰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승성이라고 하고요. 네, 나이는 31살. 저는 이세라고요.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세요? 몇 살처럼 보이세요?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27살이에요. 네. 4살 차이 나시네. 부러워요. 메뉴판 이렇게 있고요. 요거는 저희 오늘 그 오렌지 하나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캐모마일에서 하는 건데 뭐 생각 있으시면 다른 거 드셔도 되고요. 커피 좋아하세요? 아니면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요. 그냥 이걸로 두지 않나요? 새로운 거? 네. 도전 해보세요. 저희 주문할게요. 아, 주문이요? 네. 예. 네. 네. 이거 차가운 걸로 드시겠어요? 저 아이스. 저도 아이스로.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. 네. 자, 3살 티. 3살 티. 3살 티 두자. 강요했어? 강요는 아니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했는데. 아이스티 아이스가 맛있는 날씨가 확실해. 3살 티. 너무 떨려가지고. 아, 저도요. 네. 되게 어려 보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 회사에 계신다고 네. 말씀 들어가지고 네. 네, 저는 원래는 항공사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모 항공사에서 최종 면접 붙고 네네. 신체 체력에서 아쉽게 네.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정적이고 좀 사무직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서 네. 사무직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런 것도 체력 훈련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필요하나 봐요. 아, 잘 몰라가지고. 죄송합니다. 저희 3살 티에 통 오렌지가 하나씩 들어가거든요. 아, 네. 어떤 걸 넣으셨으면 하는지 골라주시면. 아, 진짜? 먼저. 저는 가운데 거. 가운데. 예. 중심. 그럼 전 그 옆에 거. 아, 네. 그걸로. 혼자 보내죠. 예, 말씀 나누세요. 많이 떨리는 거죠. 저도 손 떨리는 것 같은데. 뭐였어요? 저 뭐였구나. 아. 여자분도 너무 떨고 있어. 이게 남자분 거예요? 네. 이게 여자분 거고. 운동 쪽 일하신다고 들었는데. 아, 네.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해서 이제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팀에 1년 정도 뛰다가 부상으로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가로수길에서 이제 농구 스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게 원래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원하는 꿈은 그거였는데 포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자신 있고 잘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게 됐어요.
그랬구나. 되게 어린 나이 멋있으신 것 같아. 좋구나. 그럼 평소에는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평소에요?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빼고. 뭐. 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되죠. 맛집이랑 예쁜 카페 요즘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운동 선수이다 보니까 맛집을 되게 많이 알아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맛집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나중에 추천해주세요. 그럼 보통 제가 농구만 해서 잘 모르는데 네. 그쪽 회사 쪽에서 일하시면은 보통 어떤 일들을 많이? 저는 이제 직원분들 실적 관리나 이제 비용 쪽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. 되게 중요한 역할. 아니 아직은 막내라서. 아 막내. 네 제가 회사에서 아직 막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앞자리가 바뀌잖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지금 아직 많이 남지 않아요.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금방 가는 것 같아서. 그래도 꽤 남으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경험도 해보고 알찬 20대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. 그렇죠. 조언해 주세요. 요거 드시다가 티백. 네. 많이 욕서 보신 분이야. 네. 와. 멋있다. 네, 맛있네. 한번 저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. 원래 제가 좀 차 같은 거는 잘 안 먹고 약간 좀 초등학생 입맛? 저도 그래요.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쓴 거 별로 안 좋아. 네, 그래서 아메리카노 마실 때 싫어? 아니요, 아메리카노 아예 못 마셔서 나는 뭐지? 인생도 쓴데 커피의 쓴맛까지 알고 싶지 않다. 여자분이, 여자분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게 원하는데 지금 원래 별로면 딱 별명대 지금 그래서 근데 일을 하시느라 오랫동안 연애를 못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. 눈이 되게 높으셔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 일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이제 가리키는 거나 이런 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거의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센터에만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뭐 일반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정상 생활을 하시는 분 뭐 일찍 일어나시고 출근하시고 퇴근 일찍 하시고 하는 분들이랑 시간이 아무래도 안 맞아서 거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래요? 저도 좀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좀 이렇게 좋은 분 만나고 싶어서 그렇구나. 여기 나오게 됐어요. 네. 말투나 목소리가 되게 믿음직하잖아요. 허세가 없다. 되게 진짜 괜찮네. 남자들이 좋아하는 네. 스타일이지. 어. 그럼 딱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만약에 여자친구 생겼으면 제일 하고 싶은 거. 그럼 진짜로 같이 낮에 막 아침부터 막 돌아다니는 거. 아침부터요?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? 네,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또 진짜 막 여기저기 둘러보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좀 하루를 알차게 이렇게 그럼 보통 뭐 하고 싶으세요? 저는요? 하고 싶은 한강 가서 걷는 것도 하고 얘기도 많이 그리고 또 깜깜한 밤에 야경도 예쁘고 원래 여자가 밤에 예뻐 보인다잖아요. 네. 그런 효과도 좀 받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것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자친구 그냥 뭐 하고 싶다 하지만 생긴 자체만으로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지 그냥. 사랑에 빠진 첫 석 달이 인생에서 황금기인 것 같아. 아 그렇지 인생 황금기. 맞아.